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경건하다 여겨지고 싶은 자는, 그죠? 자신이 경건한 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봅니다. 하나님은 일부를 생명의 소명으로 선택하시고 다른 자를 영원한 사망으로 편결하십니다. 예지를 예정의 원인으로 삼는 반대자들은 수많은 반대 견해들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예지와 예정론을 하나님 안에 두어야 하고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르미니안들이 이 자세를 우리가 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지라고 말할 때 아주 중요한 저에게 엄청난 그 소름 끼치게 할 정도의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그분 눈 아래 있고 영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지식에는 미래와 과거가 없고 항상 현재뿐입니다. 저는 이 문구에 저는 정말 집요하게 저는 매달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낸 이제 가르침이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 인간에게는 과거와 미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영어 시제를 제가 듣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영혼이라는 개념은 현재구나. 인간은 변하는구나. 인간에게는 현재라는 게 없는 거구나. 현재라는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구나, 인간이. 현재가 없으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이게 동시에 다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는구나.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구나. 현재기 때문에 안 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에게 시간을 적용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러한 것이 막 그동안에 쌓여 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이 개념들이 하나의 눈덩이처럼 막 저를 확 이렇게 도장 찍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 진리 앞에 우리가 한번 해야 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에게는 현재 이미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치 이것은 어른들이 그 어린 사람들을 보는 것 마찬가지죠. 너 거짓하면 나중에 너 자성 자박된다. 하지 마라. 마치 그거와 유사한 거거든요. 너 거짓하면 너 반드시 너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하지 말라고. 그럼 지는 뭐예요? 뭐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럼 해, 그러면. 너는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신앙에도 드러나잖아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못 믿으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건 뭐 인간과의 관계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집요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수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확하게 적확하게 알아야 돼요. 희미하게 알면 안 돼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적확하게 알아, 정확하게 실천해야 돼요. 희미하게 하면 안 돼요. 예지는 우주 모든 만물에까지 확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그래서 이렇게 칼빈이 말하죠. 그래서 작정, decree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법령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법령으로 다 정해놨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한다. 이 의미는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이는 영생, 어떤 이는 영벌. 이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이다 라고 단순히 말씀할 뿐이다. 어떤 이는 선택하고 어떤 이는 유기한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선택 교리에 대해 제한적 의미를 더해본다면 아브라함의 동일한 족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거절하시고 다른 일은 교회에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먼저 이스마엘이 형제 이삭과 동일한 신분을 얻었는데 영적 언약이 할례의 상징으로 그 안에 동일하게 인쳐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도 그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갈이 사라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거든요. 이 말은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한 이 개념이 아니라 유기된 자들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유기된 자가 저런 행동을 못해요. 그 말씀인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시고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다는 것은 유기자의 하는 일수일투족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갈이 버린 자의 대명사지만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어요. 돌아가.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거지 하갈이 나가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서를 보시면 또 됩니다. 에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제외되었습니다. 이삭 안에 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부르심은 야곱의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사울을 그 다음에 또 사울을 거절하시고 유사한 신뢰를 보이셨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땅은 반복되어 하나님의 비밀적 은혜는 놀랍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이스마엘에서 다른 자들이 선택해서 떨어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에서든 이스마엘이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든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발적 선택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반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의 은총은 다른 국가보다 그들을 선호하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두 단계를 살펴야 합니다. 전체 국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단지 너그러움을 실행하시면서 어떤 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자유로움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무상적인 것을 동등하게 베풀지 않으신 것은 은혜의 동등한 분배에 결코 제한되지 않으셨음을 말합니다. 동등하게 베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동등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적, 추상적 이 단어가 그분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두 인물 모두 거룩한 아버지 아들이다. 아버지 아들은 바로 이삭의 아들이겠죠.
언약의 후계자며 신성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를 버리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개념 잡아야 하는 것은 지금 칼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이유에서도 먼저 살고 이제 뭐 오왕의 마무리에서 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일부 그리고 다른 자 일부를 선택하고 일부를 유기한다는 것은 성경적 이야기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아, 저건 첩의 자식이니까. 그렇다면 왜 라합을 선택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다말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신분을 갖고 말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쌍둥이가 나오기도 전에 어머니의 출생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 판단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적 계획으로 이 비밀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영원이라는 말이죠. 시간에 있는 인간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비밀적으로 비밀적이잖아요. 성령의 사역은 비밀이고 신비롭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말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 인간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이 주파수, 귀의 주파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머리도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알리셔도 모릅니다. 주님이 조명할 때에만 비로소 그만큼 알게 되어질 정도. 그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시고 다른 자를 거절하시는 것이 충분히 밝혀지지만 은혜로운 선택은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고 부여하는 각 개인의 경우에 이를 때까지 부분적으로 개인의 경우 제가 아주 중요하게 구원은 항상 개인적이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친구하고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이러는데 혼자 있으면 요조숙녀처럼 있다가 이런 행동하지 말고 많이 있으면 그냥 뭔가 신바람이 나는 것처럼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양자됨이 하나님의 손이 있었지만 선택이 견고하고 효과적이기 위해 썩은 지체를 제거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선택을 연결시켰고 풀 수 없는 결합으로 그것들을 묶으신 머리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양자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자에게 거절하시는 호의를 너그럽게 나타내 보셨어. 하지만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자는 이거는 중생된 자를 말하는 거죠.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다 큰 은혜를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했다. 남은 자. 그 이유는 일반적 몸에서 많은 자를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신다. 다듬는다. 예. 3만 2천 명 필요 없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300명만 있는 거다. 1%도 안 될 것이다. 다 가게 해라. 가라. 예. 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견인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는 정도입니다. 안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함부로 말들을 하시는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는 아주 중요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무슨 알약인 줄 아는가 봐요. 천만의 말씀. 다듬어져야 됩니다. 예수쟁이들은 다듬어집니다. 예수쟁이지 않는 자들은 안 다듬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수용하고 영접한 자는 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개성은 안 변합니다. 그래요. 개성은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이 타락성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끝까지 싸워서 진멸하기까지 우리는 싸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된 자는 변합니다. 선택된 척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된 자라면 빨리 변해라. 그냥 흐느적흐느적하게 그냥 하는 게 좋을 거다. 주님 앞에 부드러운 대로 고집 피우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한 마음이라는 게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동일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심장에 이식시킨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두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면 살아가는. 지체는 다르죠. 지체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동일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들을 유지시키는 힘을 주는 은혜의 내적 효력이 없는 외적 초청은 인류의 거절과 신자들의 적은 수의 선택 간의 중간 유치에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외적 그다음에 효과적 부르심을 말하죠.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일반적 부르심, 이것을 특별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외적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부르심 사이에 뭐가 있다? 외적 부르심이 있다. 이 말을 지금 칼빈이 하는 거예요. 선택하셨고 이제 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과정이 바로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주님의 기업이라고 부른다. 그들 중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다. 구속자이심을 알게 하는 언약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참, 이런 문구 정말 참, 멋있는 것 같아. 요약해보면 아브라함의 씨앗에 일반적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자 중 일부를 베풀기로 계획하신 보다 대개의 가시적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계획으로 오래전에 단번에 구원받도록 결정하신 자를 확립하셨고 이거는 이제 작정하셨다는 말이죠. 다른 한편으론 파멸하신 자를 확립했다는 겁니다. 예, 선택이 있고 여기는 유기다. 선택된 자에 관한 이 계획은 무상적 자비함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하나님의 작정은 무한한 자비함입니다. 인간의 가치에 근거한 것 아닙니다. 영광을 얻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 말도 돌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하죠. 이 경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영광을 얻는다. 내가 아버지를 이들에게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17장 요한복음에서 하셨는데 이것은 알리는 거예요. 영광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낮추지니 그분은 자연스럽게 엑스톨, 높임을 받겠죠. 엑스톨이라 그러거든요.
그분은 영광을 받아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되느니라. 그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분은 높여져야 되고 나는 lower, 나는 낮아져야만 한다. 이거는 영광을 체험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체험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 속성의 이 의미를 하나씩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야 그 사람은 겸손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와서 내게 배우라. 나에 대해서 배우라고 주님 그랬잖아요. 힘드냐? 와서 나를 배우라고. 나를 배워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나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알아야 무거운 멍에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거라고. 죄에서부터 벗어난. 그런데 앞서 말하는 것처럼 잔인한 무지를 해요. 이런 망령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뭐 성경 안 읽는 거하고 뭐 이거하고 비슷하고. 어쨌든 뭐 예. 그냥 이렇게 규견적인 이야기니까. 연속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니까. 사모해야 돼요. 그럼 세상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는 잔인한 무지다. 33대는 다 먹을 거야, 너는. 배고프면 챙겨 먹기는 하지. 밤에 주스라도 마시고 잠자겠지. 그러나 기도는 안 하고 잠자지. 이제 이런 것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식에게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래 잘 자. 자는 것을 확인하고 부모가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성경을 중요시했으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실제로 찾아내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